24살 자취하는 누나랑 3주 정도 썸 아닌 썸 거의 사귀다시피 연락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저번 달 26일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29일 날 그만 만나자고 통보했습니다. 다시 생각해봐도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 카톡이 차단된 것 같아서 다른 분으로 카톡을 보니 디데이가 19일로 되어 네, 있는데 저랑 박유나님 헤어지기 추천 감사합니다. 3일 전부터 그 남자랑 연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건 환승 이별인가요? 엘다 죽어라 님 추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원래 가수 맞죠?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. 그냥 그 사람이랑 행복하라고 해요. 근데 이게 좀 당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열뻗치긴 해. 이 사람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당하잖아. 야, 씨,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당한 거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그래, 안 그래?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. 그쵸? 이은하님 추천 솔직히 감사합니다. 말하면 이거 진짜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. 제가 원래 막 이렇게 감정이 치우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, 이런 거를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긴 해. 사귄 게 아니잖아. 그래, 유니님 말씀처럼 썸 아닌 썸. 사귀진 않았지만 사귄 것 같은. 이건 사귄 게 아니에요.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참 진짜 박력 없다.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.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나를 좀 휘어잡아줬으면 좋겠고, 약간, 좀 당했으면 좋겠고, 막, 고백 당하고, 사랑한다고, 고백 당하고, 예, 데이트 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막 이렇게 쉽게 보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다움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. 애기야 가자. 이거 디그님 그거지. 근데 내가 보기엔 많이 많이 기다렸어. 굉장히 많이 기다린 거라고. 호진이님 추천 썸인데 어떻게 감사합니다. 화를 낼 수가 있어? 야, 썸 때문에 이렇게 연락 끊긴 사람들이 화냈으면, 야, 이 세상 사람들 살지 못해요. 화기운이 넘쳐가지고 불타올랐을지도 몰라요. 근데 이렇게 화난 적이, 화가 별로 안 내는 사람인데 이게 화났다면은 비니님 뭐 해줬어요? 막 선물해주고 막뭐 만나가지고 뭐 해주려고 막 당신의 마음을 불태웠나요? 아니면 현금을 불태웠나요? 아니면 정신 세계를 불태웠나요? 그건 아니잖아. 이게 지금 여자분께서 연락을 안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9일, D-Day 19일에 빵 터진 거는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만나 나랑 만나는 중에 이거에 빵 터진 거지.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막 열받고 그건 아니에요. 내가 보기엔 그래요. 요젠 지켜줘야 해. 맞지, 호진이님, 그거지. 기똥찬해, 아님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그래서 전 오늘도 술입니다. 입술. 거짓말을 술술. H님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화내시면 안 돼요. 화가 날 거야, 당연히. 저 유튜브는 여기 위에 유튜브 확인하시면 됩니다. 여기 있군요. 유튜브 천사랑 검색하시면 저 아닌 저 같은 여자가 나와요.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구독, 좋아요, 알람! 아니, 태어나서 여자한테 화한 번도 안 내본 건 바보고. 호진이님, 그건 아니지. 전 여자 때문에 담배도 끊었는데, 그 여자 덕분에 건강을 지켰으니까 그 여자랑 잘안 돼도 괜찮네. 그 여자랑 잘안 돼도 건강을 지켰으니 뭐 괜찮은데 다른 여자를 만나시면 됩니다. 사랑님 애교 목소리 저 애교 없어요. 잘안 돼서 다행이네. 그래도 당신의 건강은 챙겼잖아요. 그 여자는 못 챙겼지만 카톡 차단해도 전화 차단 안 하고 연락 받는 것도 뭐? 거기서도 후잇 이러시나요? 거기가 어디야? 시부레님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잘안 돼서 끊임. 아니, 근데 여자가 그 사람 한 명인 것도 아니고, 남자가 당신 한 명인 것도 아니고,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. 원래 조금 이렇게 사람은 욕심을 부리게 돼 있는 편이긴 한데, 화가 나도 속으로 화를 냄. 그거 속병 들어요. 안 돼요. 그러지 마요. 화가 나면 화를 내야지. 당하는 여자의 입장을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화를 내지 않고, 그래. 이렇게 웃어 넘기잖아요. 이 남자 뭐지? 튜비어님 왜 화를 추천 안 내지? 감사합니다. 이렇게 된다니까? 시브레님 추천 감사합니다. 캡틴찐님, 우리 장비빨님, 우리 초카님 어서 오세요. 상담 감사합니다. 안 감사하잖아. 안 풀렸잖아. 바보야.
그 여자분보다 더 좋은 분들 만나려고 지금 그 여자분 안 만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알았죠? 비니님, 축가님 추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 중요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느냐, 상대방에 의해 선택하느냐, 그게 연애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?